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자를 무작정 외우고 계셨나요? 이제 외우지 말고 음으로 구분하세요. 한자에는 부수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는 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수로 외우는 한자를 가르쳐주는 영상은 이미 많죠? 그렇지만 이건 한자가 아니라 중국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한자만의 고유의 발음을 이용해서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무조건 이 발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칭이라는 발음인데요. 제가 지금 성조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가 들어갈 때 모두 칭이라고 1성이나 2성이나 3성이나 4성으로 발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조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글자가 들어가면 성조가 어떤 몇 성이건 간에 일단 칭이라는 발음이 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모르는 단어,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앞 글자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자의 발음이 정말 아까처럼 칭으로 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칭옌, 칭옌, 명사로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앞 글자가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칭이라고 발음이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는 일성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죠. 다음 단어입니다. 자, 앞 글자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글자가 역시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 모양이 바뀌어 있죠? 자, 이것도 성조가 약간 변할 건데요. 바로 칭조, 칭조, 삼성으로 변했네요. 그래서 칭조 하면은 앉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칭이 영어로 플리즈 라는 뜻이거든요. 조어는 동사로 앉다 라는 뜻. 그래서 칭조 하면은 앉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도 역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칭이라는 발음이 나되 성조는 삼성이다. 다음은 이 단어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시면 왼쪽에 글자가 살짝 모양만 바뀌어 있죠? 발음은 칭추, 칭추, 형용사로 분명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아까 청년이라는 그 글자와 완전히 성조가 일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일단 칭이라는 발음이 난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 글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몇 성일까요? 신칭, 신칭, 신칭 하면은 기분, 명사로 기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성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딴이라고 발음이 나는데 역시 성조는 조금씩 변할 거예요. 자, 이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한자 모양이 조금씩 변형이 돼도 일단은 딴이라고 읽되 성조만 변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단어인데요. 자, 살짝 앞 글자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글자와 변형이 약간 돼 있죠? 뭔가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발음은 但是, 但是, 접속사로 그러나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사성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단어인데요. 역시 왼쪽에 글자를 보시면 부수가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몇 성으로 읽을까요? 딴신, 딴신, 동사로 걱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역시 앞 글자가 제가 말씀드린 그 글자에서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성일까요? 딴즈, 딴즈, 명사로 담력이라는 뜻입니다. 요 단어는 사실 기초 단어는 아닙니다. HSK 5급에 나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예요. 담력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아마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글자만 있어도 사실 문이라는 뜻이 되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배워볼 겁니다. 자,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비슷한 글자들은 모두 다 성모는 바뀌어요. 바뀌는데 뒤에 운모는 언 발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카이먼, 카이먼,
앞글자 카이가 열다라는 뜻이고 뒷글자 만 요거는 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이라는 음모 앞에 모라는 성모가 붙어서 이성. 그래서 먼이라고 읽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 단어입니다. 앞글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칭쪼 앉으세요에서 봤었던 그 글자고 제가 일부러 중복되게 가져왔습니다. 뒷글자를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아까 문자가 지금 보여요. 근데 안에 입구자가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말로 언 발음이 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칭원, 칭원, 말씀 좀 물어볼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플리즈에 해당하는 표현이거든요. 원, 원. 이거는 언 앞에 성모가 붙은 건 아닌데 또 다른 우라는 음모가 붙어서 우언 역시 언 발음이 나고 있는 거죠. 성조는 사성이다. 다음은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글자만 가지고 왔는데요. 만, 만, 형용사로 답답하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 언 발음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단어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예요. HSK 5급에 나오는 단어인데 한자는 굉장히 쉬워요. 문 안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죠? 마음이 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은 두 번째 글자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글자가 지금 보입니다. 역시 언으로 발음이 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신원, 신원, 바로 뉴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글자가 역시 언 앞에 또 다른 음모 우가 붙어서 원이라고 발음이 나고 있는 거죠. 신원, 뉴스라는 뜻입니다. 다음 네 번째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띠라는 발음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성조는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정말 기초 단어죠. 띠디, 띠디, 남동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때요? 윗부분이 살짝 갈라진 것 같죠? 띠이, 띠이,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서술을 가리켜요. 자, 이번에는 밑에 부분이 좀 뭔가 추가가 돼 있어요. 이건 띠, 띠, 동사로 넘겨주다, 건네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예요. HSK 5급에 나오는 단어인데 한자의 규칙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까오라는 발음이 나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까오라는 발음이 성조만 변하면서 역시 규칙성 있게 바뀐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까오, 까오, 형용사로 높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는 일단 까오라는 발음이 나되 일성으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까오, 까오, 보세요. 성조만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까오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몇 성이 되건 까오라고 내가 읽으면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까오 하면은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다음은 제가 글자를 아까보다 조금 확대를 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러분, 까오라는 글자를 지금 찾았나요? 보이시나요? 두 번째 글자 윗부분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야까오, 야까오, 바로 명사로 치약이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성모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음모는 아오 발음이 난다라는 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면빵, 면빵, 빵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두 번째 글자를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뽀라는 성모 뒤에 아오라는 음모가 붙어서 일성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글자가 들어가면 일단 성모 성조가 어찌 됐건 간에 아오라는 발음으로 읽는다라는 거죠. 다음은 빠오, 빠오, 껴안다, 포옹하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 뽀라는 성모가 붙으면서 사성으로 읽게 되는 거죠. 껴안다, 포옹하다, 빠오. 다음은 역시 왼쪽에 살짝 부수가 달라진 거 보이시죠? 이번엔 어떻게 읽을까요? 파오,
타오, 물에 담그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성모가 뽀가 아니라 포 성모가 붙었네요. 그래서 파오, 사성으로 읽으시면 물에 담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음은 파오, 파오, 바로 동사로 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포 성모가 붙었고 이번엔 삼성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규칙을 아시겠죠? 아까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글자가 붙어 있으면 일단 성모 성조가 어찌됐건 아오라는 발음으로 읽으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일단 여러분이 찍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음의 규칙을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모든 공부는 요령이 없으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중국어 공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